안녕하세요. 예, 남아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추석 때 제가 바빠서 못 담았어요. 네, 먼저 물이 지금 2리터거든요. 2리터에 천일염을 30g 정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30g인데요. 이 수저로, 테이블 수저로 한 3스푼 정도 깎아서 한 3스푼 정도 이렇게 물을 풀어놨어요. 그리고 무가 이게 한 1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알배기 배추도 이거 알배기예요. 알배기가 한 속대 겉푸른 거 말고요. 이게 한 450g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무가 이게 1kg인데요. 이거를 나박나박하게 2cm 가로 세로 2cm 정도로요. 그렇게 썰어 볼게요.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얇게 쓰는 겁니다. 네, 무는 소금을 천일염은 조금 뿌려 놓을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릇이 좀 잤네. 뒤집어 놓고요. 무는 소금에 잘 절여지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만 뿌려도 잘 절여지는데요. 배추는 소금에만 뿌리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소금물을 만들어가지고 을 조금 뿌려 놓을게요. 한번 뒤집어 줄게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재워 주겠습니다. 20, 30분 정도. 고춧물 말고 따로 액기스 이제 물을 맛있게 하는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배를 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개는 나박나박 썰어서 무와 같이 담을 거고요. 반 개는 여기에 썰었습니다. 무 반개는 여기에 좀 이렇게 썰었어요, 작게. 그리고 사과도 한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가 한개 들어갔어요. 파프리카를 넣으면은 톡 쏘고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것을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이거 갈때 생강 조금 갈고요. 홍고추 2개도 같이 갈겠습니다. 홍고추 2개, 양파도 이거 반 개, 갈을게요. 잘게 썰어서, 한번 갈아오겠습니다. 네, 갈아오겠습니다. 네, 여기 갈아왔는데요. 이거를, 즙만 사용할 거예요. 예, 찌꺼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즙만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 파프리카도 하나 들어갔고요. 배반 개, 사과 하나, 양파 반 개, 그리고 홍고추 2개. 양파 반 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즙만 사용할 겁니다. 아까 물 2리터에 소금을 30g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춧가루 물을 내야 되는데요. 우선 고춧가루를 보자기에 넣어요. 그래서 그 물만 이게 담궈가지고 물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붉은 물이 나오죠? 그래서 깨끗하게 찌꺼기 없게 그렇게 사용할게요. 네, 물이 나옵니다. 한 주황색이 되네요. 고춧가루를 한 3테이블 넣었어요. 네, 고춧가루 국물이 거의 다 나왔고요. 아까 파프리카랑 배랑 사과 갈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양파랑 갈은 거 이것도 한번 국물을 내겠습니다. 즙만 짜 보겠습니다. 아까 믹서에 갈은 거 이거 국물을 한번 내 볼게요. 네, 이거는 고춧가루 물낸 거고요. 이거는 배즙하고 그 국물 낸 거거든요. 근데 이 물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넉넉하게 했는데 생각보다 무하고 배추가 조금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 물을 다 사용 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 2리터인데요.
아까 이거 갈때 물을 조금 여기서 물을 조금 보태서 갈았는데요. 그래도 이게 2리터, 1리터 하고 한800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으면 또안 되니까요. 이거 다 사용 안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무랑 배를 한번 뒤집어 주세요. 골고루 그게 소금이 들어갈 간 되게요.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도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배추는 소금물을 조금 부었고요. 무는 그냥 소금을 뿌렸어요.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조금만 이따 담을게요. 파가 이게 한 줌인데요. 쪽파인데요. 쪽번호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파가 한 줌인데 이거 조금씩 한 2cm 정도로 썰어 놓겠습니다. 대파 이거 한 대예요. 대파도 조금 넣어 놓을게요. 미나리도 조금 썰어 놓을게요. 근데 미나리는 지금 같이 담는 건 아니고요. 하루 지나서 넣든지 아니면 잡수실 때마다 조금씩 얹어서 잡수시는 게 향이 더 좋고요. 지금 같이 담으면 색깔이 좀 누렇게 변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쓸건 아닙니다. 배도 무하고 크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썰어 놓겠습니다. 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썰어 놓을게요. 아까 생강은 물에 같이 갈아 넣었거든요. 마늘은 편으로 쓸겠습니다. 네, 마늘 편으로 썰어 놨고요. 고추도 색깔 내게 편으로 조금씩 썰어 놓을게요. 이거는 아까 배하고 사과하고 가른물이잖아요. 이건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물에 제가 간을 이건 소금을 안 줬고 다른 데 소금을 했는데요. 여기도 소금물이 약간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다가 소금으로만 하는 것보다도요. 저는 젓국을 한 스푼 넣어요. 1 테이블 스푼. 이게 약간 감칠맛이 있거든요. 젓국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나박김 지금 좀 시원해야 되는데 근데 젓국을 한 스푼만 넣으면 1 테이블 스푼이에요. 멸치젓국에 이걸 넣으면 좀 감칠맛이 있어요. 그래서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설탕을 또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1 테이블 스푼, 젓국도 1 테이블 스푼, 설탕도 1 테이블 스푼 넣을게요. 감칠맛 나게요. 소금하고 무하고 배추만 절여지면 바로 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빨간 고추는요, 씨가 둥둥 떠다니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씨를 제거했어요. 네, 한 30분 돼서 무가 절여졌어요. 그래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무는 거의 국물이 별로 없네요. 거의 국물이 없어서. 국물 조금 있네요. 물 이게 넣고요. 그릇에 넣고요. 국물은 안 넣겠습니다. 그리고 배추도 절여졌어요. 그래서 배추도 밑에 국물은 빼고 배추만 넣을게요. 배추 국물이 많이 나왔죠? 넣고요. 아까 과일물, 사과하고, 배하고, 파프리카 넣은 거, 이거는 넣겠습니다. 거기다 젓국 하나 넣고, 1테이블 넣고, 설탕 1테이블 넣었어요. 넣고요. 그리고 소금물 있죠? 아까, 제일 처음에, 고추물 낸거 있어요. 그거를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너무 많으면 다 넣지 않겠습니다. 한 3분의 1만 넣었어요.
일단 한 3분의 2만 넣어보고요. 거기다가 일단 배도 넣겠습니다. 배반개 넣고요. 마늘도 편선 거 넣을게요. 그리고 파한 줌이에요. 쪽파 한 줌. 이것도 넣을게요. 그 대파도 하나 넣겠습니다. 넣고요. 그리고 당근을 제가 약간 이렇게 썰어 왔어요. 당근 조금 넣고요. 그리고 빨간 고추 씨 빼고 넣을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물이 좀 자박자박한데요. 제가 조금 남은 거를 소금물을 이걸 다 넣을까 아니면 그냥 놔둘까 생각하는데요. 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좀 생각보다 배추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조금 많지 않나 싶은데 많으면 뭐 시원하게 떠먹어도 되니까 제가 이걸 다 넣을게요. 넣고요. 여기다 한 미나리는 제가 넣지 않겠습니다. 미나리는요, 이거 하루 지나서 보고 미나리를 넣는 게 좋거든요. 미리 넣으면 이게 색깔이 변해요. 먹을 때 조금씩 얹어 먹으면 향기가 좋대요. 그래서 이걸 담았는데요. 제가 한번 간을 다시 보고 싱거우면 또 어떻게 조정하도록 할게요. 간이 딱 맞거든요. 제가 간을 정확하게 쟀거든요. 간이 딱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다시 간을 한번 보고요. 간이 조금 싱겁다 싶으면요. 이 김치가 익기 전에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 익고 나서 소금을 넣으면은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치가 익기 전에 소금으로 조금 조정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김치도 자주 이렇게 간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간이 딱 맞거든요. 근데 내일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선 딱 맞아요. 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다 담았어요. 무도 넣고 배추도 넣고 뭐 있는 거 파도 넣고 마늘 넣고 다 넣었어요.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담아 보세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물김치를 담지를 못해서 지금 담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담아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젓국 팁은요. 소금만 담는 것보다도 젓국을 한 스푼 이렇게 테이블로 멸치젓을 한 스푼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미나리는 지금 넣지 마시고요. 내일이나 넣으시든지 아니면 잡수시기 바로 전에 넣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를 즉시 잡수려면요. 사과식초 있잖아요. 사과식초를 조금 뿌리면요. 더 금방 드실 수 있대요. 이거야 먹는데 사과식초를 좀 이렇게 맞춰서 넣으시면은 금방 잡수실 수 있대요. 그렇게 5시간 만에 잡수실 수가 있어요. 사과식초. 네, 여러분도 한번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